네, 우리 메인 엔지니어 김건우 군의 새 밴드 문소문의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건우 씨가 이번에 또 문소문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앨범을 또 내셨어요. 그 전에 그 바로 전에 그 깁슨 골드탑 왼손잡이용을 샀습니다. 네, 그걸 사가더니 플렉스를 하더니 또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네요. 다행히. 네, 뭐 기타만 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소용이 없는데 네, 기타 사가지고 관상용이죠, 뭐. 네,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보면은 예전에 이제 도마 네. 그리고 거주아히 건우의 좌절된 희망들 거주아히 거주아히 네. 그리고 캐코포니의 객원 또 기타 멤버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캐코포니의 네. 그 멤버는 이제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한 건데 네. 이제. 그래서 문소문이라는 아예 새로운 밴드 명칭으로 이번에 또 우리 건우군의 재미있는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문소문이라는 건 뭐 뜻이 있나 봐요? 문소문이라는 게 소문을 네. 듣다, 들을 문자를 써서 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문소문 들으면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어렵다. 야, 뭐 디퍼플 이렇게 못 만드냐? 레드 제플린 뭐 이렇게 못 만들어? 딥퍼플 그렇죠? 진보라죠. 에야, 진보라. 상막하죠. 밴드 이름 좋습니다. 문소문 좋네요. 네, 문소문. 문소문도 괜찮네. 네, 하여튼 뭐 앨범 내느라 고생하셨고 네. 재밌게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리미티드 에디션 정품 하드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레치 일렉기타 G5622T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모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일렉트로매틱 모델을 여러 개 해왔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5622 모델은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5622가 5422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5422를 딱 따로 한 적은 없고 5420을 계속했었어요. 5420TG. 최근에 한 것부터 보면 2019년 12월에 그레치 5420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149만원 요걸 했었는데 요게 워낙에 예쁘게 생겨서 예전에 뭐 떡케이 뭐 보급형 화이트 팔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네 그런 모델이었고 그게 11월에 했었네요. 그거 G5420TG 요 모델 떡케이크 보급형 화이트 팔콘 의상비를 벌어드립니다. 네. 뭐 세기의 대결 블랙 앤 화이트 막 이렇게 해서 검은색 뭐 우리가 흰색 다 했었는데 점수는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6월에 G6128TZ인데요. 이거 플레이어스 에디션 Z 모델이 이게 일본계 독일인 저는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그래서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네. 예. 문소문이네요. 네, 네. 사운드가 네, 좀 드라이한 느낌 좀 나서 네, 9.0, 8.5. 네. 그 다음에 G6131 말콤 영 시그니처 Z. 이게 네. 선생님은 ACDC 스피릿. 저는 현재와 직류하고 과거와 교류하라. 이렇게 해서 9.0, 8.0 이렇게 나왔었고요. 기억이 생생히 나네. 네, 그 다음에 4월에 있었던 5420TG 모델 캐딜락 그린이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은 그랬죠. 네, 저는 캐딜락의 정규 입성 네. 그린라이트 해서 98.0. 보통 지금 보면은 평균 한 8.5 정도 때에 네, 그 정도. 계속 점수가 포진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542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는 5622T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5420TG 모델도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네. 네, 이건 139만원입니다. 이거는 센터블럭이 있는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이고요. 스프루스 센터블럭이라고 크게 써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져줘. 자, 바로 그럼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39만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코리아 107cm 전장 무게는 3.47kg 두께는 옆에서 그 면을 재면 43mm고요 조감이 이게 아치백 아치탑이 다 들어가 있어서 두 개 다 재면 50mm 나옵니다. 12프레트 뚫는 78mm고요 네,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에 메이플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스 피니시고요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헤드머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누번넛 42.86mm의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20mm 스케일 길이는 625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이 픽업이 하일로트론이에요. 필터트론 아니고 슈퍼 하일로트론 예, 슈퍼라고 써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픽업마다 볼륨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마스터 볼륨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마스터 톤 그리고 3위 픽업 셀렉터, 앵커도 어저스터매틱 브릿지고요. 네, 이거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빅스비가 딱 달려 있고요. 자, 이게 뒷 픽업서부터 할게요. 펜더랑 아주 잘 어울리죠? 센터. 마샬이고요. 약간 비닐로 구겨진 소리 나고요. 시크레치 다운 소리가 납니다.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 AB 드라이브 다 썼습니다. 레드박도 한번 들어. 야, 네, 좋네요. 난 뭐 이게 저 빅스비가 확실히 그 감성을 확실히 추가해 주는 거 효과는 있는데 네. 그 튜닝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빅스비를 쓰실 때는 곡 끝날 때쯤 네, 시원하게 한번 쓰시고 네, 저도 지연 끝날 때쯤 한번 시원하게 쓰도록 네. 지금은 조금만 써도 약간씩 그 나가는 게 느껴져 가지고 네. 지금 아직 기타 새 거라 길도 안 들어 가지고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 볼까요? 괜히 네. 네, 하이게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좋네. 사운드. 네. 좀 그 542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코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뭐 그 정도. 반건조보다 조금 더 말린 그 브라이언스였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꽤 많이 말린. 네, 많이 말린 네. 브라이언스였죠. 그래서 뭐 아무리 건조 오징어라도 한번 엑기스를 짜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브라토로 한번 넣어보죠. 오케이.
그렇지도 않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반주 먼저 들어볼게요. 예. 솔로톤 위주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듀얼리스트만 넣습니다. 네. 솔로톤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그 약간 진한 느낌의 그런 코어가 살아있는 사운드. 물론 하이게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사운드들이 그레치의 좀 특징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에서 약간 선생님이 아까 조금 더 건조가 됐다라고 한 게 그만큼 저는 좀 더 코어가 좀 단단하게 네,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운드의 좀 특성이 있는 모델인데 뭐 기존에 사실 뭐 542의 업그레이드라고 하지만 대단히 엄청 네.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기보다 네. 네. 그냥 비슷합니다. 이런 사운드 그냥 그 건조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걸 안 썼네. 어 나간 거 봐. 이 정도 나갑니다. 네. 한번 하자마자 확 나갔죠.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반건조 브라이언스에 저렇게 드렸었는데 완전 건조. 이번에는 완전 건조는 아니고 역시 반건조 체데킨스 이렇게 드렸습니다. 반건조 체데킨스 괜찮네. 네, 체데킨스가 많이 물르죠 소리가. 네, 네. 반건조. 네. 건조를 시키면서 좀 더 땡땡해지는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타 참 좋네요. 만들기도 잘 만들고. 뭐 일단 예쁘고 야, 아름다우니까. 네. 예쁘고 그레치 특유의 그런 좀 따뜻하면서도 코어 있는 사운드 네. 그런 사운드들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39만원이요 예뻐서 예쁜 점수 좀 더 드렸습니다. 네. 네. 9.0, 8.5. 거의 지금 보면은 다, 그레치 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8.0, 8.9, 8.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그레치 모델을 또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PRS 오호. PRS SE의 3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나옵니다. 네, 저기 뭔가 뭐 스위치도 좀 달려 있고 네 그리고 뭐 뉴 컬러가 또 컬러는 항상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PRS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